이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더매치 여름 특집 투어 첫 우승으로 무르는 감각 권성열 아시아를 강타한 최강의 실력 이태훈 KPG의 신인왕의 패기 김태우 무관의 제왕 이성호 프로까지 그리고 이들과 함께 역대급 빅매치에 등장할 최강의 여자 프로들 이 타는 듯한 여름을 더욱더 뜨거운 한판 승부와 함께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SC골프 더매치 여름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SC골프 더매치 시즌4 정인아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덥죠. 햇볕은 뜨겁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불어오는 바람마저 참 더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펼쳐질 4주간의 아주 특별한 매치죠.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더매치 5차전 썸머 특집이 시작됩니다.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더매치 시즌4 여름 특집 더매치 사상 최초 프로와 프로가 함께하는 역대급 빅매치가 펼쳐진다. 이번 특집에 출전하게 된 대한민국 최강의 남자 프로들과 더매치 최고의 여자 프로들. 네, 안녕하세요. KPGA 투어 프로 권성열입니다. 2018 SK텔레콤 오픈 우승했습니다. 1대1이라 하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최근 우승으로 물오른 감각 권성열 프로. 신한동에서 작년에 우승해서 제가 KPGA 뛰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일단은 되게 신기하고 이런 이벤트 처음이니까 긴장 좀 있고 1등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강타한 실력자 이태훈 프로. KB 하나은행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한 이성호입니다. 이벤트 경기도 처음이고 이렇게 배치플레이 팀전하는 것도 처음이고 모든 골프선수가 항상 모든 시합에 우승을 생각하고 오니까 저도 꼭 1등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무관의 제왕 이성호 프로. 안녕하세요. 저는 KPGA 투어 프로 김태우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신인왕 받았고요. 선수로서 이제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인데 받을 수 있게 돼서 이제 많이 영광이었죠. 빛나는 신인왕의 저력 김태우 프로. KPGA 정규 투어 최강의 우승 후보로 꼽히는 4인의 남자 프로들 출전. 영세기 챔피언 출신인데 우승해야죠. 더매치 챔피언 4연승의 위엄 강다라 프로.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밝은 표정이지만 신중하게 좋은 채 프로. 뭐가 일단 우승이죠. 정규 투어에서 맹활약 중인 이혜정 프로.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첫 출연의 패기를 보여줄 박세영 프로까지. 더매치에 특화된 4인의 여자 프로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네, 지금부터 더매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선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너 선정은 사다리 타기로 결정이 됩니다. 완전히 복불복이기 때문에 어떤 분과 될지 저희도 예상하기가 힘든데요. 마음에 드는 선 하나씩 집어서 쳐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 팀플레이인 만큼 승리의 관건은 나 자신의 실력보다 파트너와의 팀워크에 달려있는 더매치.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8인의 프로들은 신중하게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섰다. 빨리 됐습니다. 선정 결과. 김태우 프로와 조은채 프로. 권성열 프로와 박세영 프로. 이태훈 프로와 강다라 프로. 마지막으로 이성호 프로와 이혜정 프로까지 팀 선정 완료. 조추첨 결과. BC 천하를 꿈꾸는 이간의 팀과 10년의 나이차를 극복한 최고의 팀워크 금강산 팀의 대결이 첫 경기로 결정되었다. 네, SG골프 더매치 썸머 특집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캐스터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절대 애설 이병욱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썸머 특집이 오늘 펼쳐집니다. 썸머 특집은 기존의 프로와 아마추어가 아닌 KPGA 최강의 남자 프로들과 더매치에 특화된 여자 프로들이 함께합니다. 네, 프로와 프로가 만나도 경기 방식은 변함없이 변형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또한 포볼 매치 홀과 파3 5번 홀을 제외하고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서 남자 프로들은 블랙티, 즉 챔피언티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4강전 두 경기와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그런 차원이 다른 경기가 앞으로 4주간 펼쳐지게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1번 홀 포볼 매치 팀별 스코어 합산으로 승부. 파이팅. 고고. 우리 팀 파이팅. 파이팅. 오, 얘들아 밟았어. 네, 친분이 두터운 두 선수네요. 그리고 이혜정 선수, 정말 많은 팬들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이혜정 선수, 더 매치 스타입니다. 와, 더 매치에서 실력을 키워서 현재 일부 여자 투어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날까지 투어를 뛰고 왔다고 하네요. 역시 어제까지 시합을 하고 어제까지 시합. 감이 좋아. 저 먼저 가요? 아, 이 경기 당일 날도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씨였어요. 감사합니다. 긴장되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이게 뭐라고가 아니라 실수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게 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세영 선수 첫 등장이죠. 좀처럼 이 프로들 간의 경기에서 보기 힘든 왼쪽으로 감기는 티샷이 나왔는데 좋아, 이 좋아, 첫 나왔어, 등장에 나왔어. 부담감이 첫 홀에서 바로 반영이 돼버렸습니다. 가위바위보. 이 기선제압이 중요하거든. 네, 권성열 선수입니다. 2018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을 했던 아주 실력자 선수인데요. 야, 더 매치의 위상이 이 정도죠. 올해 치러진 메이저 대회 우승자입니다. 힘들게 모셨죠? 모신 만큼 멋진 경기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 단단한 스윙. 지금까지는 뭐 어떤 스윙을 보고 평가를 하고 이러한 특징이 있군요 라고 했다면 네? 오늘은 그냥 즐기면서 이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펼치는지 팀플레이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보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어에서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유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팀이 왼쪽으로 가니까 따라가네. 자, 최근 전력으로는 뭐 권성열 선수가 최고를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성호 선수 본인 스스로 만년 2등이다 했는데요. 이 선수의 그냥 주특기 드라이버입니다. 어마어마한 장타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아, 좋아요. 네. 시원시원합니다. 거의 뭐 길이가 이나 씨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비율이 좋은 키가 큰 선수입니다. 우리 팀 왜 때려요? 아니, 우리 팀이 오비 있다고 지금 왼쪽으로 저렇게 땡겨치잖아. 안 힘들어, 괜찮아? 응? 안 힘들어, 어제까지 시합? 네, 괜찮아요. 저 강철 체력이니까. 대단하다. 형님, 어제 연습하셨어요? 어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제요? 갑자기 발등이 굵어져가지고. 연습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어제 못했어요. 어제 해야겠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얘가 176에 176에 181. 오르막은 6. 왼쪽에 벙커 있으니까 그냥 벙커 사이에만 갖다 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남자 선수들은 전반기 투어를 마치고 잠시간의 휴식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더 매치가 긴장되긴 했나 봅니다. 권성열 선수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하지만 제 첩보에 의하면 네? 박세영 선수는 이 경기 전날에 어느 맛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는 첩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혹시 직접 보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약간 짧았네요. 어떻게 됐어요? 저기 입구, 그린 입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볼 매치는 모든 선수의 스코어가 합산이 됩니다. 네. 이 네 선수 중에 이제 보기가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이 프로 선수들 간의 대결에서는 보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스코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요즘에 굉장히 핫한 플레이어 이혜정 선수. 1부 투어에서 어느 정도의 기량을 더 향상시켜서 왔을까요? 그린은 지키는 능력은 있군요. 온. 나이스는 아니고 온. 네, 경기 시작 전부터 자신 만만했는데요. 장기가 드라이버라 그랬는데
제가 투에서 진짜 거리가 안 나는 편이거든요. 저보다 20m 적게 나갔어요. 대박. 러프 맞아서 그래요, 러프. 아, 할 말이 없네. 네, 지금까지 코스 해설 권성열 기자였습니다. 보통 더 매치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에서는 이 아마추어와의 호흡을 맞추느라 약간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또 이번에는 이 투어 프로들끼리 정말 친한 모습 덕분에 유쾌하네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성호 선수가 어떤 플레이할지 또 퍼팅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오늘 참 재미있는 플레이가 예상됩니다. 네, 화기애애하지만 그래도 샷할 때만큼은 집중력 있는 모습. 지금 350m면 남자 선수들에게 굉장히 짧은 홀이거든요. 네. 네. 나름 투어 10년 차야. 오, 진짜요? 전 볼 친 지가 10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어쩌자는 거죠? 네. 자, SK텔레콤 오픈 우승자 메이저 챔피언 권성열 선수 세컨샷입니다. 탄도 좋고요. 오! 완전 길었어요. 크다. 오늘 이성호 선수를 이렇게 의식을 하는군요. 이런 어프로치 샷도 길게 쳐버리겠다. 그럼 퍼팅도 길게 치겠다. 장난치다가 본인이 말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세 선수는 온그린에 성공했고 박세영 선수만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세 번째 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세영 선수는 제가 플레이를 같이 한 경험이 있는 선수인데요. 네. 굉장히 침착하고 숏게임에 강하고 특히 뭐 퍼팅, 숏퍼팅에 있어서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고! 늘 제가 말하면 이렇게 치죠? 네, 아무래도 이 썸머 특집에 출전한 프로 선수들 중 가장 막내이기 때문에 네, 이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네. 긴장을 했나 봅니다. 박세영 선수는 네. 여자 투어 정회원이기도 하고 투어 프로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균관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전공을 3개나 공부하고 있어요. 아우, 정말요? 예, 그래서 최근 이 경기 출전하기 전에도 이 계절학기까지 소화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우, 첩보가 많네요. 많죠. 네, 먼 거리 버디펏이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직스럽습니다. 권성열 선수의 버디펏입니다. 이런 거리는 붙이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넣겠다고 덤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퍼팅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스톱. 브레이크를 읽는 오케이. 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거리 또 이 그린에 대한 스피드만 적응하면 오늘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아무래도 투어 프로들이다 보니까 이 컨시드에 익숙하지 않네요. 여기요? 저럴 땐 이나 씨가 현장에서 한 번씩 그 조언을 해주세요. 어떡해요? 이 선글라스를 쓰면 본인이 누군지 몰라요. 눌러를 봐야지 누군지를 알지. 그렇죠? 하지만 권성열 네. 선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이혜정 선수 버디펏. 이것도 좋은 프레이크. 이성호 선수도 버디펏입니다. 지금 신중하게 지금 라인을 살피고 있는데요. 자, 샷할 때는 다 선수들 여유로워요. 하지만 퍼팅할 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갑니다. 그게 프로 선수들의 특징입니다. 네, 컨시드 파로 마무리하는 이성호 선수입니다. 정말 퍼팅 좋네요. 지금 이혜정 선수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파펫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 선수가 파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박세영 선수가 세컨샷이 길었고 어프로치까지 짧았잖아요. 네. 이 파펫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웃고 즐기는 것 같지만 한 홀 내주면 그걸 더 따라가기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집중해서 성공시킬 필요가 있죠. 좋아. 와. 이거 집어 되죠? 응, 집어 집어. 네, 박세영 선수 아쉽게 컨시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혜정 선수 이 파퍼 성공하게 되면 원업으로 앞서갈 수 있습니다. 나이스! 네, 파퍼 성공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간의 팀이 금강산 팀보다 먼저 하늘을 앞서가게 되네요. 2번 홀 싱글 매치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2번 홀은 파4홀입니다. 블랙티는 382m, 화이트티는 329m입니다. 네, 이번 홀은 이성호 선수와 권성열 선수의 싱글 매치입니다. 382m 오르막입니다. 약 400m쯤 되는데요. 400m면 남자 선수들에게 길게 느껴지는 거리는 아닙니다. 아마도 이 넓은 페어웨이 티샷은 무난할 것 같고요. 세컨샷이 핀 앞에만 떨군다면 이 퍼팅 신들 대결 볼만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매치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아름다운 CC 블랙티죠. 와, 이제 프로 선수들 간의 대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시즌4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시즌4가 오는 동안에 블랙티에서의 플레이는 처음이고 그리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화면에 굉장히 익숙해요, 이제는. 네. 아름다운 CC가 어떤 구조다. 그런데 이거 어디 코스지? 그렇게 할 정도의 다른 그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성호 선수 주특기 드라이버인 만큼 굉장히 좋은 샷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승부에 있어서 비거리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첫 번째 홀에서는 권성열 선수가 조금 더 나갔고 이번 홀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권성열 선수는 장타자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어디를 보내야 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경기를 펼치는 선수인데 사실 아름다운 CC에 왔을 때는 그런 전략이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페어웨이가 네.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그린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선수들 그린 위에서의 플레이가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둘만 치는구나. 네, 선수 프로필 보겠습니다. 이간의 팀 이성호 선수 KPGA 투어 2018 KB 하나은행 인비테이션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특기 드라이버만큼 화끈한 드라이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권성열 선수 메이저 챔피언입니다. KPGA 투어 2018년 SK텔 콤오픈 우승자입니다. 네, 주특기 벙커샷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벙커에 일부러 집어넣지 않겠죠? 네, 지금 좋은 각도에서 세컨샷 준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CC는 그린 앞쪽에 반드시 떨궈야 합니다. 우측으로 약간 밀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샷이 기네요. 열려 맞았어. 몇 미터였어요? 116미터인데 네. 너무 열려 맞았어. 살짝 우측. 네, 이번 두 번째 홀에서는 이성호 선수 세컨샷 92m 남겨두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막 바로 볼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 찍은 것 같아. 이런 데에서 선수들의 어떤 샷 퀄리티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전에 그 대결이 펼쳐질 때에는 저런 식으로 떨어지면 구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선수들 스핀 컨트롤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와, 연습 5시간 했죠? 샷 연습만 한 모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권성열 선수 멋지게 공 집어드는 모습. 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몰랐어. 상대가 컨시드를 줬을 때는 공은 손으로 집어들어 올리는 게 매너다. 역시 메이저 챔피언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이성호 선수의 버디 퍼스입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짧게 치는 퍼팅을 봤거든요. 조금 강하게 칠 겁니다. 오, 라인 좋습니다. 오! 와. 하하, 굉장히 공격적인 퍼트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아우, 두 선수 정말 유쾌하네요. 한 클럽까지 오케이. 쿨하게 컨실을 주면서 스코어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유지됐습니다. 예. 이간의 팀이 원홀입니다. 3번 홀 싱글 매치.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3번 홀은 파4홀입니다. 블랙티 375m, 화이트티 326m입니다. 네, 여자 선수 간의 대결이죠. 이혜정, 박세영 선수가 맞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인당수들 많은 선수가 들어갔었죠. 이혜정 선수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압니다. 하지만 박세영 선수 뭘 몰라요. 일단 티샷만 잘 들어간다면 세컨샷으로서 아주 공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는 방어적으로 하고 네. 네, 퍼팅을 공격적으로. 아, 네. 전략이 있습니다. 네. 이혜정 선수는? 전 항상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방송 좀 하셔서 하던 대로라고 합니다. 과연 하던 대로 할지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더매치 시즌3 2차전에서 우승한 바 있는 이혜정 선수입니다. 이 촬영 전날까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체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싱글 매치에서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가 궁금하네요. 역시 안전하게 오, 페어웨이 네. 우측 공략했죠. 그리고 팅그라운드에서 보면 바로 페어웨이 네. 우측 보는 게 상당히 아이고, 편해 보이긴 하지만 좀 길게 치게 되면 굉장히 위기가 있거든요. 박세영 선수는 장타를 치는 선수는 아닌데 굉장히 정확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다소 긴장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자, 봐야 되겠죠? 오, 비슷한 위치로 갔네요. 이혜정 네. 선수와 원래 구질 자체가 페이드를 네, 치는 선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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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는 매치 플레이는 먼저 치는 쪽이 유리해요. 먼저 쳐서 핀 옆에만 잘 갖다 놓으면 상대방한테 프레셔가 네. 가해지니까. 못 붙이면 No, 그런 생각하면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왼발이 낮게 있기 때문에 네. 앞바람을 안 보고 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로프트가 서서 맞아가지고 더 멀리 갈 것 같으니까. 125에 얼마 쳐요, 보통? 아연이요? 8번이요. 8번. 125가 맥시멈. 맥시멈. 맥시멈이면 8번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르는 것까지 생각해서 내가 보기에는 랜딩을 120에만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180이래, 120. 되게. 막 뭐 랜딩에 막. 저희는 어디에 랜딩하면 되죠? 잘 치면 되지, 딱. 핀, 옆에? 핀 보고 탁. 핀으로 탁. 네, 금강산 팀 10살 선후배 간의 팀인 만큼 정말 필드 레슨까지 이어지네요. 자, 약간 내리막 핀 왼쪽에 꽂혀 있습니다. 직접 핀을 보고 쳐도 되죠?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아, 그린은 지킬 수가 있고 좀 많이 밀려 보입니다. 오, 이 정도면 많이 네. 큰 실수인데요. 퍼팅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혜정 선수는 지금 러프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약간 플라이어도 예상할 수 있고 아, 핀 앞쪽에 떨궈서 구르는 것까지 예상을 하는 샷을 해야 됩니다. 아하. 지금 너무 핀 하이로 떨궈서 이제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 거리는 가깝습니다만 썩 좋은 위치를 할 수는 없죠. 안 돼, 많이 안 내려왔어. 네, 지금 두 선수 프로필 나오고 있네요. 더 매치에서 검증된 바 있는 이혜정 선수. 하지만 지금 본인 실력에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퍼팅 싸움입니다. 주특기가 퍼트라고 하는 박세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이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살짝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살짝 내려가고 내가 보기엔 결국 평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금강산 팀은 권성열 선수가 아무래도 그 10년 선배잖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골프 경력도 많고 그래서 본인의 노하우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행 능력을 충분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팀 플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4주간 계속될 이 특집 더 매치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선수들 간의 대화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이 선수들 간의 노하우를 아주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특기가 퍼팅인데 장탄데요? 네, 상당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네, 매치 플레이는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편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이혜정 선수가 조금 더 마음 편히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혜정 선수 어떻게 칠까요? 좋아. 스톱, 스톱, 스톱. 오, 들어갔다. 오! 오케이. 나이스. 오, 좋아요. 네. 네, 컨시드 파로 마무리하는 이혜정 선수입니다. 왼쪽. 오케이. 이제 이 박세영 선수 이 파퍼 성공하지 못하면 투다운이 될 텐데요. 와! 나이스 세이브. 와, 네.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멋진 실력 보여줬습니다. 당연한 거야. 네, 현재 이간의 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지만 양팀 모두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포스업 매치에서도 그런 모습 계속 보여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골프더매치 썸머특집 4강 제첫 번째 경기입니다. 현재 이간의 팀이 원업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제 경기는 서로의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포썸 매치로 시작됩니다. 4번 홀 포썸 매치.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4번 홀은 파5 홀입니다. 블랙티 468m, 화이트티 411m입니다. 네, 4번 홀 포스업 매치는 홀 오더 결과 이성호 선수와 박세영 선수가 티샷을 맞췄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 같이 금강산 팀은 238m가 남았고요. 이간의 팀은 230m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238m를 남긴 상황에서 권성열 선수가 지금 샷 순서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팀은 현재 투혼 공략이 가능한 상태고 이혜정 선수 230m는 투혼이 버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혼 공략과 정확한 어프로치 샷 대결이 기대됩니다. 어프로치 몇 미터를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해요? 어프로치요? 너무 짧은 거 말고요. 한 2, 3미터가 괜찮은 것 같아요. 2, 30미터? 네. 2, 30미터 정도 되는 네, 어프로치? 그보다도 더 뒤어도 상관없는데 그 짧은 거는... 아, 20미터 안쪽은 좀 부담스럽고? 네. 그러면 내가 50 안쪽으로 남겨놓을게요. 지금 권성열 선수가 어느 정도 남기는 게 좋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만약에 전체적인 플레이를 혼자 한다면 네. 투혼공략을 할 텐데 다음 샷이 박세영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할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린 앞쪽에 떨궈주겠죠? 네, 역시 팀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컨트롤 샷을 시도를 했습니다. 뒷땅 컨트롤! 근데 2, 30m 남긴다는 거 왜 물어봤죠? 네, 이제 이혜정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좋아, 좋아. 자. 오, 잘 쳤네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박세영 선수가 세 번째 샷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성호 선수 역시 세 번째 샷.
오늘 어프로치감은 박세영 선수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잘 맞았네. 과연 저게 잘한 선택일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디 쇼? 이글 해줘요. 이글 언제 했지? 기억이 안 나. 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이글 해주시면 안 돼요? 끝내줄게 그냥. 네. 부셔버릴게. 네. 저 카트에 그냥 앉아있으면 되죠? 응, 쉬어. 날 더우니까. 하던 대로. 55m. 핀까지요? 핀까지 55m인데 내가 보기에는 50m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양팀 선수들 어프로치 준비하고 있는데요. 치명적인 뒷땅이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원다운인 상황, 이 포섬 매치에서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송우 선수는 지금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그린에 떨어져서는 이제 내리막이 있거든요. 거리 컨트롤만 잘 한다면 또 이 홀도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잘 떨궜어요. 좋습니다. 자, 사정권. 네, 이혜정 선수가 퍼트하기 아주 좋은 위치로 잘 붙여줬네요. 아, 정말 뭐 더 매치에서는 실수는 곧 패배다. 뭐 회복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잘 붙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야, 정말 멋진 샷, 멋진 어프로치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간의 팀의 이혜정 선수 버디펏 상황입니다. 이 펏 성공하게 되면 투업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디버트 앞고 딱 지나. 그지. 지금까지 퍼팅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선수들 브레이크를 읽는 건 굉장히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다만 그린 스피드 적응해서 약간씩 미스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퍼드 어떨까요? 오, 나이스 버디!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버디쇼 시작인가요? 이간의 팀,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투업으로 앞서갑니다. 5번 홀, 퍼썸 매치. 와, 이 파3홀은 169m인데요. 남자 선수들한테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글쎄, 저 같으면 레이디 티에 가서 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169m 내리막. 지금 이성호 선수 7번 아이언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16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 핀 하이에 잘 떨궜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혜정 선수가 퍼트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양손 엄지척 보여줍니다. 좀 뒤로 간 것 같아. 참, 팬들을 위해서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포썸 매치에서 권성열 선수, 이 팀 이름 금강산이라고 했잖아요. 10년 선배의 위엄을 보여줘서 이 박세영 선수가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굿샷. 와, 붙었다. 2단 그린 아래쪽. 뒤로 와서 그래. 여기서 쳤으면 땅인데. 그러니까. 왜 그 뒤로 외워가지고. 정말. 그럼 뭐 두 클럽 체크해가지고, 그렇죠? 딱 넘어갔지. 저 이혜정 선수 위로해주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네, 박세영 선수. 이번에는 주특기 퍼트의 능력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 간의 대결에서 붙이는 전략, 과연 선수들이 많이 쫓길 텐데. 네, 컨시도 받고 8호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혜정 선수는 첫 홀에서 브레이크를 완전하게 읽었지만 그린 스피드 적응해서 다소 좀 짧은 감이 있었고, 그 전 홀에서는 또 완벽하게 그린을 읽어내는 능력을 보여줬는데, 같은 단에서의 퍼팅.
이거 아니다. 오! 오! 이프로님 가져오세요. 욕심쟁이라. 네, 이성우 선수 아예 퍼터마저 들고 오지 않았는데 이혜정 선수가 이렇게 실수할 줄이야. 지금 막 뛰어갔다 왔죠. 퍼터 가지러 갔다 왔는데 네. 이런 게 뭐 본인 플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치 플레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경우 또 네. 지금 포섬 매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못 넣으면 너무 상대 선수에게 미안한 거잖아요. 네. 그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크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짧지만 짧게 느껴지지 않는 파퍼십니다. 아. 네, 나이스 파. 네, 이번 홀은 이성우 선수가 다 해줬네요. 이혜정 선수 멋쩍게 웃습니다. 스코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간의 팀이 투어입니다. 6번 홀 퍼섬 매치. 이런 이벤트 대회 나오니까 어떠세요? 초콜릿을 먹고 싶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예. 투어랑 좀 다르게. 예, 시합 때는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시합 때는 좀 얘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친해도. 더 예민해요. 예, 예민해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좋네요. 이렇게 놀러 나온 느낌처럼. 칠 때는 집중해서 치고. 그래도 또 1등은 하셔야겠잖아요. 아유, 그럼요. 골프가 1등 아니에요. 네. 서로 양보는 안 하시겠죠? 지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글동 잘똥 치고 있어요 지금. 네, 프로들 간의 대결 정말 눈이 시원시원합니다. 어느새 벌써 6번 홀인데요. 이혜정 선수 오늘 티샷은 항상 페어웨이 한가운데에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더 매치를 봤을 때는 뭐 쇼퍼팅의 실수에 의해서 승부가 많이 갈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네. 오늘 네 선수 중에 미스샷이라고 한다면 딱 두 개가 나왔거든요. 어떤 거요? 뭐 어프로치 짧았던 부분이 이제 그랬던 부분인데 아, 네네. 그 두 개의 미스가 지금 투업, 투다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만큼 철저한 경기를 펼친 선수들입니다. 박세영 선수 팀의 막내입니다. 긴장감, 부담감 떨쳐내고 첫 번째 티샷. 이번에 스윙 밸런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씩 팔과 몸이 분리되는 느낌으로 우측으로 밀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네, 권성열 선수 힘을 북돋아주는데 이 세컨샷을 잘 붙여주는 게 진짜 북돋아주는 거겠죠? 핀까지 한 165 되는 거 맞나요? 네, 165. 8번 치면 딱 되겠다. 몇인데요? 145? 와, 145를 남겼다면 이혜정 선수가 투어를 뛰면서 거리가 많이 늘었네요. 네. 네. 권성열 선수 6번 아이언 공략. 오. 뭐 못 친 건 아닙니다만. 네. 아, 지금 승부처에서 썩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그렇게 말 잘 듣지. 그만하면 그만 가. 힘드신가? 이성우 선수 미웃는 건가요? 아니면 안도한 숨인가요? 고정정하게 나왔네, 거리가. 네. 이성우 선수 방금 비웃었는데 어떻게 치는지 볼게요. 저렇게 하고 잘 치면 진짜 나쁜 캐릭터인데? 네. 8번 아이언은 뭐 워낙 선수들이 선호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직접 핀 공략합니다. 우와! 아, 프로님 나이스. 아, 이혜정 선수 오늘 이성우 선수한테 엄지척을 몇 번을 해야 되나요? 네, 지금 그린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볼 오른쪽에 놓고 굉장히 강하게 다운 블로우로 눌러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샷 다시 한번 볼까요? 굉장한 스핀량. 그리고 앞쪽에 떨어져도 바로 선은 높은 탄도. 프로님 나이스다. 아우, 이것이 바로 이 프로들의 샷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이 시원하시죠? 이 더운 여름에 썸머 특집다운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슈트기 퍼팅 박세영 선수
중요한 퍼십니다. 좋아. 오. 야, 정말 잘했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이간의 팀이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버디펏 남겨두고 있거든요. 진짜 잘했었는데. 컨시드 받고 8호 마무리했고요. 내가 좀 더 갖다 붙였어야 됐네. 지금 이혜정 선수는 4번 홀에서 했던 퍼팅과 거의 유사한 라인이거든요. 네, 5번 홀에서는 장타를 보여줬어요. 퍼팅 장타. 설마 여기서 장타 치진 않겠죠? 네, 그렇겠죠. 네, 이건 뭐 못 넣으면 거의 이성호 선수에게 혼날 정도의 아주 쉬운 퍼십니다. 네, 나이스 버디. 이혜정 선수가 잘 이어서 버디까지 만들어냈죠. 다음 홀을 금이홀로 만들어버립니다. 7번 홀 포볼 매치 팀별 스코어 합산으로 승부. 7번 홀 파3 홀에서는 모두 같은 화이트 티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세 선수 모두 버디 퍼트 남겨두고 있고 박세호 선수만 또 어프로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벙커에 들어간 상황인데 뭐 놓여있는 라인은 좋습니다. 그리고 핀과의 거리도 충분해서 붙이기는 쉽겠습니다만 지금 도미홀이잖아요. 네. 지금 무승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이것도 큰 위기입니다. 오, 지금 두껍게 들어갔는데요. 짧았네요. 지금 경사보다 다소 지금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닌가 기울기가 그랬었는데 역시나 클럽이 깊게 들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권성열 선수가 어떻게든 네. 뭐 버디를 성공을 시켜야겠습니다만 이 7번 홀이 얼마나 어려운 홀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홀 위치도 중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오, 오, 지금 어디로 가나요? 퍼신. 아, 권성열 선수. 지금 왜 못, 지금 제일 중요한 순간에 지금 못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와. 나이스 터치. 네. 아, 박세웅 선수의 이 보기도 치명적이죠. 거의 매치의 흐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매치 플레이를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많이 해본 이성호 선수고 그러면 뭐 내가 굳이 이걸 넣지 않아도 끝나겠구나 하는 계산은 다 나왔을 거예요. 나이스 버디! 야, 정말 이간에는 오늘 버디 파티네요.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정말 프로 특집입니다. 네. 나이스. 여기에서 이혜정 선수까지 그냥 넣어버리면 이거 얼마나 잔인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지금 티샷도 이렇게 붙여놨는데. 오케이. 아유 착하다. 아유 인간적이다. 와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간의 팀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멋진 샷, 멋진 어프로치, 멋진 퍼팅. 정말 눈이 호강하는 그런 매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더 매치는 예외가 없네요. 네. 실수를 한 홀은 반드시 친다. 결국에는 실수를 조금 더한 금강산 팀이 아쉽게 패하고 말았고요.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았던 정말 프로 중에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던 이간의 팀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연이은 폭염 속에서 참 더우셨죠? 이제 눈이 시원한 경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선수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Or give me a night, I'll show you the time of your life. I'll walk you home safe from the dark. I'll give you my jacket, I'll give you my heart. But she won't come dancing tonight. She's having the time of her life. Yeah, 권성렬 선수, 박세웅 선수 아쉽게 패했습니다. 조금 더 알고 미리 준비했었으면 좋았을까. 동심상이 노력을 하긴 했는데 너무 재미만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홀에서 퍼터만큼 컨시드 거 혹시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그때 도전한 게 아니에요. 연습을 열심히 해서 내일 이겨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너무 아쉬워요. 네 번째로 치니까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세 번째, 두 번째는 티샷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이 차이에서도 네. 뭐 골프에서도 또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세대 차이가 네. 공략하는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금 네. 서로 당황한 시간이 아니었나. 아, 김근산 파이팅! 안 맞는 것부터 될 거예요. 처음 호흡을 맞춰봤는데요. 생각보다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 예상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처럼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체력 정비를 잘해서 연습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연습. 이번에 파이팅! 네! 파이팅!